눈산동 동화샘입니다. 이제 타자로 이렇게 이제 압축시켜서 쳐놓으면 또 편하죠, 더. 자, 가와 나다가 기술 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을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다. 아, 이거 아깝네요. 왜요? 저 기술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 기술과 사회를 가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다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그럼 너무 길잖아요. 한 세 줄 나올걸요, 그럼? 아니지. 기술과 사회를 가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다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이거 없어도 되고, 관점에서 없어도 되고, 바라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이 단어하고 이거 가능하고 비슷하잖아. 왜 길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어떻게를 다 쓰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럼 가를 한마디로 단어로 하면 뭐야? 가는? 가는 먼저. 총체적 변화를. 이거는 가는 기술 중심으로. 나는? 인간 중심. 나는 이거 수단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가는 기술 중심으로. 나는 인간 중심으로. 다는 그 상호관계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럼 이거 다 쓸 필요가 없는데? 개로 끝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술 중심은 뭔가를 설명해야지. 아니면 그 기술 중심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인간 중심의 장점은 뭐고 그게 단점은 뭡니까? 이제 아래에 나오니까. 단점? 상호관계를 했을 때 잘 될 때는 이렇지만 안 될 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결국에 여기다가요? 결국에 다가 바라는 것은 네트워크 거치고 나가 바라는 것은 그죠?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이고 가가 바라는 것은 그죠? 변화. 기술로 인한 총체적 사회 변화 총체적 접근 총체적 분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면 충분히 쓸 수 있잖아. 됐어요? 그럼 이 관점을 충분히 두 가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흩어져 있다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를 총체적으로 A, B, C를 쓰는데, A, B, C를 할 수 있습니다. 쓰면, A를 잘라서 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원하는 건 뭐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B는 이렇게 두 개를 자른 다음에, 결국 원하는 건 뭐고, C는 두 개를 자른 다음에 원하는 건 뭐다. 이렇게 쓰면,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A, B를 합쳐서 C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는 A, B, C에 대한 거는 두 가지씩 정, 이거는 본론, 이거는 결론. 이렇게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이 또 나올 수 있는데. 한 달 나가네.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뭐 길게 써봐요. 그럼 잘라줄 테니까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갈식으로 쓰고 그걸 편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 관계 이게 잘라서 봤지만 요 관계를 설정해서 총 원하는 거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다 뭔 방향성을 잡아요, 근데? 자, 이건 기술이잖아요. 기술 중심이라며. 네. 이건 인간 중심이라며. 네. 그럼 기술과 인간의 조화를 어떤 인간의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인간을 위한 기술이 무엇인가라는 더 새로운 고차원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기술이 무엇인가? 인간의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적 기술은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될지가 더 생각할 수가 있죠. 기술을 보는 거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기술이 있고 여기가 인간인 다음에 네. 여기에 네트워크가 있다고. 이거 설명하라고. 근데 네트워크는 기술적 접근, 인간권 접근, 네트워크의 접근. C에서 이미 제시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건 A고, 이건 B고, 요 겹친 게 C라고. 네. 난 이렇게 보고 싶다고. 아, 그럼 C가. C를 어떻게. 네트워크라며, 상호작용이라며,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더 접근하는 기술과 기술의 상호작용. 인간을 위한 기술을.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기술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본다고?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도 보고 기술과 기술의 상호작용도 보고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도식화가 딱 되잖아. 결국 C잖아요. 뭐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C잖아요. C인데 A를 분석한 다음에 C, B를 분석한 다음에 C, C도 정반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C, 결국 C지. 진보를 분석한 다음에 합리적 진보, 보수를 진보한 다음에 합리적 보수, 온건한 진보 합쳐서 결국은 뭐라고 보수 진보 결정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A도 분석했고 B도 분석했는데 장단점으로? C도 분석됐어요. 그러면 요거 잘해, 요거 한, 요거 단락 자체만으로도 정반합이 되게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네. 왜? 여기에 가면 뭐라고? 바라보는 관점이고, 여기서는 뭐라고? 자율과 수동을 중심으로 본 거고. 네. 그지? 그런데, 가는 이 똑같은 가야? 네. 그러면 이 가를 봤을 때, 이 가는 기술을 자유롭게 하는 걸 측면으로 많이 봤다면, 네. 자율성과 수동성이 대접하면, 자율성과 수동성이 이 기술을 자율성으로 볼 때는 기술 총화로 볼 수 있지만, 이걸 수동성으로 보면, 이거를 수단성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나도 이걸 수동적으로 보고, 수단성으로 보면, 종속적으로 보잖아. 네. 그럼 이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게 자유롭지만 인간의 존엄과 같이 인간의 생명권,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한계를 여기다 제약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술을 수단으로만 봤을 때는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잖아. 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인데 이용되는 이 수동적인 기술에 대해서 기술 자체의 창의성 늘 필요한 당근책, 제도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기술이 어떻게 자율성을 가져요? 제가 쓰면서 이해가 진짜 안 됐는데. 자, 왜 안 되냐면 기술을 자율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은 필요한 걸 재미있게 연구하는 거야. 엉뚱한 발명품도. 기술이 자율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 필요한 거 수단으로 하면 인간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건 돈 되는 것만 하겠지. 근데 망한 발명품 경진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자유로운 창의성을 보장하면서 저런 걸 무슨 발명을 하냐고 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포커스를 맞추면서 사람들의 창의성과 발상을 뻗어줄 필요성도 있잖아. 그럼 그러면 수동성과 자율성을 좀 보완되니까 이런 제도적 대책으로 네. 실제 생활에서는 쓰지 못하지만 자유로운 창의로서 하는 이런 것들을 발명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면 좋지.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수동적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 효용만 초점을 맞추는데 효용성 외에 여기에다가 창의성을 곁들여 줘야 되지 않냐는 거고 네. 이거는 자율성 외에 여기에다가 규칙이나 엄격, 그러니까 안정성 아니면 뭐라고 인간의 인권을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죠? 제한과 한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소 보호성 뭐 이렇게 단어 만들게 마련이지. 어렵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두 개로 잘라지잖아. 대립되고 결국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서 보니까 자율성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기술의 자율성이 있지만 이거는 자유의 한계도 있어. 네. 똑같잖아. 자유가 있으면 한계가 있잖아. 네. 또 여기에 기술의 수동성도 있어. 수동성에서 효용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창의성, 창의성과 자유의 보장도 있어. 그러면 꼭 어떻게 보면 이 창의성이 자율성 같고 한계는 인간의 필요. 이거는 뭐라고? 최소고 이거 효용은 뭐라고? 최대잖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최소 원칙이고 이거는 최대 원칙. 잘한대요.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다 보면 여기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돼. 행위자가. 그럼 이 한계나 효용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야? 사람을. 인간을 위해서. 그러면 인간을 위한 상호작용의 기준은 첫 번째 인간의 인권을 지키는 생존권을 지키는 한계 내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거 보면 제일 원칙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놓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써주는 거지. 예를 들면 근데 이번 뭐지 이게 가는 자율성, 그러니까 기술이 자율성을 갖는다 하고 다도 기술이 자율성을 갖는다고 해요. 능동성을 그러니까 갖는다고. 다 있다고. 이게 이
다는 요 기술의 자율성 한계를 다 갖고 이거 허용성 창의성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져야 되냐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상호작용의 1번 원칙은 요 충렬하는 요거잖아. 이건 기술 충렬이고 기술 자체 충렬의 자율성이고. 네. 이거는 뭐라고? 인간을 좀 이게 기술의 목적이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잖아. 네. 근데 이 효용성은 최대 효용으로 하는 것 같잖아. 이건 이익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고. 이거는 뭐라고? 이게 적극적이니까 이게 수동적으로 되면서 이 한계를 지킨 거.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생존권이 중요한 거고. 한계가 뭔데? 이 한계가 뭐냐고? 인간을 해치지 말라고, 로봇이. 해칠 수 있다는 게 한계예요? 당연히 로봇을 만들어서 죽여라. 이렇게. 로봇인데 인간을 공격하는 군사 로봇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거. 이런 걸 한계로, 기술의 한계를 제한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원칙이지. 네. 그러면, 자,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이런 제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 붕괴돼갖고 다 사람 죽이고 뭐하고 하는 거 만들잖아, 계속.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한계를 지키는 걸 기반으로 하되 효용성으로 되죠. 그러면 이 효용성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먼저 구현하고 나중에 개인의 질적 행복을 구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대중적이고 대중적이고 돈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기술이 더 발전하면 좀 싼 가격으로 주관적 행복이랑 이런 취미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겠지, 부수적으로. 근데 처음에는 이거 할 방향을 끄고. 그런데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 이런 두 가지 원칙, 이게 뭐라고요? 이익의 원칙, 생존의 원칙.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기술과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데서 요 두 가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칙을 정한다면 기술은 어떠해야 된다 이런 걸 자기가 만들 수 있잖아. 이런 거 생각했던 것들도 이 두 가지의 전제 아래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잖아. 그럼 그거 기술 영향평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뒤에 나와? 아니요, 생활과 윤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배운 걸 딱 갖다가 연결하면 이 두 개를 자율성을 자를 수 있다는 거 인정? 자율성 반대에 있다는 거 인정? 수동성 반대에 자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 수율성이랑 자율성이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A와 B도 반대되지만 이 두 개를 잘릴 수 있는 거 인정? 이거 극단이고 여기는 자율성. 여기 두 개를 잘랐을 때 여기도 창의성. 같겠지만 반대 입장이잖아. 아, 얘가 얘랑 반대되고 또 얘가 이렇게 나누는 얘랑 여기 있잖아. 이거 두 개. 아, 나 복잡하네. 네. 그런 다음에 요거는 두고. 이거 자율성이고 창의성이니까 두지만 이거는 뭐라고? 기술 자체에 집중하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거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잖아. 얘가 기술 중심, 얘가 인간 중심 아니에요? 이건 기술 중심이고 이건 인간 중심인데. 네. 인간의 기술은 효용성. 그렇지만 기술의 창의성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게 한계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인간의 맥락이고 이 두 개는 기술의 맥락이잖아. 그럼 잘라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C로 봐야지. 겹쳐지는. 이렇게 겹쳐지는 C로 봐야지. 그러니까 그 C를 얘기했을 때 이거를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절대 원칙은 나온다는 거지. 로봇 원칙. 인간 생존 우선. 인간이 우선인 게 나온다고요? 인간의 이익 우선. 그러니까 한계로 인간의 생명은 지켜라 이런 거 아니야? 네. 기술이지만. 네. 이거는 뭐야? 인간 창의적으로 하지만 이게 인간의 효용성이 뭐야? 아, 이익이 되게. 인간의 이익이 되게. 돈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인간의 최대 이익, 인간의 안전, 이거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기술들의 역할들이 나타난다면 이런성, 문화 창조성, 이거 만들면 되잖아, 기술이. 문화를 창조하고. 기술이 문화를 창조한다고? 스마트폰 문화 안 생겨?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성 떠올려봐, 아무거라도. 그렇게 떠올려서 내가 만들어주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런 것도 요 두 개의 기반으로 실시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이지. 자, 첫 번째 단락은 뭐랬어요, 이렇게? 어렵다. 네. 첫 번째 단락은 뭐랬어요? 기술과 수단과, 뭐라고요? 네트워크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네.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거라고요? 그게 더 자율성과 수동성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줄였잖아.
줄이면서 이 네트워크를 넘어서 상호작용으로 진화했잖아. 네. 여기에서는 이 기술을 했을 때 총체적 변화를 이룬다. 근데 이런 단점이 있다고 추상적인 단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잖아. 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썼잖아, 여기서.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런 기술을 발전했을 때 해결 방법으로 볼 때 해결 방법이란 뭐냐? 발생한 문제들을 원칙을 정하면 원칙에 맞게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네.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때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원칙 기준이 뭐냐? 더 큰 효용성이 뭐냐? 가능. 그러면 더 큰 이익, 인간의 이익이 더 큰 인간을 기준으로 더 큰 안전하면서도 더 안전하면서 더 큰 이익이 뭐냐? 라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네. 그랬을 때 이 기술이 인간의 도덕, 규범, 문화 속에서 인간적으로 인간화돼서 인간이 더 활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을 한다고. 가가요? 아니 씨가. 지금 이거 가인데요. 자, 그럼 가는 뭐라고요? 가는 요렇게 했을 때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지. 네. 한계를 줘야지. 인간의 생존을 지키는. 그래서 자유롭게 했을 때 이 자유 속에서 더 큰 효용이 되는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지. 기술이요? 다양한 기술을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면 생각도 못한 곳에서 대박 발명을 하잖아. 네.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이라든가 딱풀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네. 자유로운 사고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도 다양한 요 기준도 아웃라인인 거예요. 인간의 생존권이라는 걸 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비난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게 되지. 네. 나는 이렇게 효용성으로 했을 때 돈이 된다고 했을 때, 그죠? 네. 뭐 사회 군사, 경제 군사 전쟁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돈이 되는 이 기준으로 해서 이 세부적인 검토 기준이 있다면. 네. 상호 관계 속에서 돈을 추구하니까 이 돈이라는 황금 만능기를 조절할 세부 구성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구성 요소들이 이걸 조절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게 되었을 때 또 한 단계 또 진화했네요. 1단계는 그냥 단순한 장단점이었고 2단계는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특징과 요거 특징, 시의 특징을 강화를 했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3단계로 설명을 했을 때 자유롭게 이 효용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과학기술의 그 발전도 살펴보고 하다가 보니까 아 이제는 더 섬세하게 이렇게 인간의 기준이 됐을 때 인간을 생존을 위해서 이걸 기술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안정성이 커지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세부적인 기준까지 요것과 결합하면 생존권과 결합하면 기술을 바라보는 윤리적인 입장 인간과 기술 네트워크에 고려할 요소들이 정확하게 딱딱딱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써있나 한번 보니까 당연히 기술적 조건은 충족돼야 되고 둘째, 개인이 있어서 기술 사회 당연히 변화가 될 것이다. 경제적인 면에 따라 그러면 이것도 될 수 있어. 뭐 첫째는 이렇게 하고 둘째는 이렇게 쓰고 셋째 상호작용에 의해서다. 근데 이거는 기술 쓰고 여기 인간 쓰고 이걸 통합 단순하게 통합했는데 이렇게 안 쓰고 요걸 써주면 생존권으로 기반했을 때 이렇게 장점이 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보완해야 된다. 기술 개발 속에서 교육적으로도 정부는 이렇게 하고 단체는 어떻게 하고 사람은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여기에서 뭐라고요? 이게 너무 강해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 개발 못하게 하잖아 사람들 제약으로 인해서. 네. 자, 이런 창의성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심사위원회, 소명위원회 같은 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비공개라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게 인류를 위해서. 이해돼요? 네. 또, 자, 이렇게 물질만으로 돈이 중심인 사회에서 이런 기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을 이걸 했는데 이 돈이 제약이 안 될 때도 있잖아. 그랬을 때, 이 돈, 자본주의 시대로 자본들을 끌고 갔을 때 이 기준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더 존경받는 돈? 건전한 돈? 그죠? 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노블리스 오브 질세?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고. 귀족들이 강한 권력. 지금 이건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권력일 수도 있잖아. 재벌들이 존경받는 재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점들을 지금 존중하고 서민들이나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도 그죠?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복잡해요. 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안 만들면, 네. 나도 맞아요. 그러니까 가나다 썼고, 근데 한번 썼고, 요게 수동 자유를 썼지만, 요게는 특별하게, 이렇게, 요거를 또 합쳐져서, 요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여기에 가서 합쳐지고, 요거를 더, 수동과 자유를 더 본격적으로 나눠서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짜부크해서 이렇게 끊어오라는 거죠. 장단 단점으로. 여기 있는 거를 짜부크해서 일로 끌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떨어진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맞아요. 이쪽은 맞아요. 이쪽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두 개를 어떤 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요소들을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나누고 여기에다가 내가 놔야겠다. 왜? 이게 3대 1이 적당해. 왜? 이거는 이렇게 가벼운 것이고 이건 한 개지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논술이라고 했잖아요. 아, 귀엽나요? 어려워요. 아, 이제 아 그러면 현재 그럼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냐? 이거에서 이거를 했는데 이걸 짜게지를 못해요. 이거에서 이걸 했는데 이걸 짜게지를 못해요. 어떻게 짜게요? 아까 어떤 단어든 다 이렇게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효용성이 있으면 자유가 있으면 반대로 이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약간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다 해본 지금... 내용만 나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해본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없다. 너무 새로워요. 어려워요. 길다 반대는? 네? 길다 반대는? 아, 그 반대는 되게 단면적으로 했잖아요. 뭐 반대, 뭐 반대. 그래서 뭐 반대까지는 이용을 했는데, 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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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반대 또 나누면 얘네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건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반합. 또 정반합. 정반합. 또 여기서 정반합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랑 얘가 이어졌잖아요. 뭐라고요? 예! 네. 얘하고 얘하고는 너무 멀어지니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중앙을 잡아야 이렇게 합으로 가니까 진화하고. 자 보세요.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응? 그럼 뭐 먹어요? 저요? 응. 짬뽕이요. 논술로 얘기해야죠.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합은? 짬짜면. 네, 짬짜면. 짬짜면 먹었더니 짜장도 싫어하면 반 버리고 짬뽕 싫어하면 반 버리니까 아, 그러지 말고 짬짜면 말고 우리 탕수육 먹자. 이건 면이잖아. 이건 기준이 뭐라고요? 면. 이거는 뭐라고 기준이? 더 맛있는 거. 그래서 탕수육 먹다. 그랬더니 합으로 뭐 시켜요? 뭐 시켜요? 세트 메뉴 시켜요. 이게 논술이에요. 정반합, 정반합. 세트 메뉴 시켰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좋아하죠. 돈 없다고. 세트 메뉴 세 개 시키지 말고 세트 시킨다 라면 끓여서 추가하라고. 그래서 합친 게 뭐예요? 뭐예요? 자취방에다 깔아놓은 먹을 것들. 그래서 이 반이 뭐예요? 반대요? 응. 이 구질구질해서 못 먹게 해서 나가자. 내가 쏠게. 자, 보세요. 1차 기준 면, 2차 기준 맛있는 거, 3차 기준 뭐라고 돈, 4차 기준 뭐라고 체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논술이에요. 논술이네, 삶. 논술이 너무 많아요. 청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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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바랍. 너무 심하대요, 갑자기. 뭔 얘기 하고, 이거 네가 이해 못했다고 했잖아. 자기가 저기 생각 못해서 보고서 해나가는 거지. 1번 됐어요? 그랬을 때 오이 나오네, 여기에. 그렇게 만들어서 기술을 다루는 정신자세, 인간의 생존권과 인간의 복리.
이익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존권은 근본적인 것이고 이거는 활용의 문제, 이익의 활용의 문제인데 이게 문화, 경제, 뭐 사회의 측면으로 이게 정말 이익이 되는가? 근데 이제 내면 안에는 돈이 있겠죠. 여기는 인간의 생명이 있고 이게 인간과 기술의 활용 정도의 기술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요거를 여기 털쳐내서 돈 벌기 위해서 인간성을 무시해 버리는 게 기술의 남용이 될 거고. 네. 문제가 이어지네. 네. 그러니까 이 남용은 뭐예요? 인간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될 거고. 이게 기술 영향 평가 아니에요? 네. 다른 건가? 네. 기술 영향 평가도 이거 돼요. 그렇죠. 네. 그 위에다 또 써요? 기술 영향 평가. 그래서 기술 영향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술 영향 평가를 할 때 거기 이의 방안을 기술 영향 평가로 체크해 보면 점검해 보면 기술 방지와 안전을 위한 강화가 먼저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쓰면 되는. 그럼 1, 2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네. 자기가 쓰고 지가 자기가 끄덕끄덕 뭐 아, 제가 썼어요? 아. 이거 네가 쓴 거 아니야? 아니 아까 쌤이 이따 쓴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방금? 아니 내가 이게 아까 써졌는 거를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이게 맞게 흐름을 갔는데 정반합 구성만 안 됐다는 거잖아. 이거 왔다 갔다 심란하게. 네. 더 잘라서 할 수 있는데 아직 못 잘랐다는 거잖아. 자, 먼저 기술 남용 방지를 봤을 때 남용이 여러 가지잖아. 네. 뭐? 인간의 안전 규정에 대한 남용. 네? 안전 규정을 어겼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겼을 때 인간을. 돈이 된다고 효용성을 했을 때 마구마구 했을 때. 그러면 문화를 해치거나 그죠? 경제를 해치거나. 어쨌든 다 안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것도 결국은 안전으로 되지. 네. 근데 안전한데 문화가 별로 저질 문화가 됐어. 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점검해 줘야지. 그러니까 나가가 다 있는 거지. 아. 아 근데 아 네. 가 나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걔는 뭐라고? 아니에요. 나의 관점이 아니 이거만 쓴 것만 네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만 글 쓰라고 그랬을 때 나의 관점에 봤을 때 사회적 요인 자세 사회적 요인이 굉장히 넓잖아. 사회 안에 문화도 있고 경제도 있고 역사도 있고 동아시아 사회 뭐 지리도 있고 세계사도 있고 다 있잖아. 네. 그 사회적 요인을 결의할 때 네. 자세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세한 대책이 안 나왔다고 여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논술 쓰니까 뉴스에서 막 사실 진단한 다음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꼭 안 나와. 종합대책이 뭔지도 안 나오고 설명도 안 하고 했다는 것도 안 나오고 후속 부서도 하나도 없고 뉴스니까요. 논술도 그래. 이렇게 논술 쓰니까 맨날 나중에 후속 대책이 없지. 최소한 종합대책 중에 이런 거는 점검해서 이런 식으로 대책이 필요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견 제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논술은 해야죠. 기술 남용이 어떻게든 이루어진 상황, 사회를 평가할 정도면 기술 남용을 다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검증과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안, 가해 관점, 기술 강제에게 언급된 순효용적 개발. 하지만 실생활에서 낙하에 따라 사회적 요율 고려, 현실적 가능, 규제 방안, 남용 대 따라서 다 신뢰감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자, 아까처럼 이렇게 틀을 명확하게 나오면 이거에 뭔 무슨 점을 비판하는지, 무슨 점을 보완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잖아. 네. 이거는 막 뒤죽박죽 섞여버려 있어. 내가 이거를 굉장히 막 분석하면서 읽어줘야 되나? 아니. 그게 써오면 돼, 네가. 네. 또, 영화에 묘사된 기술 발전으로 돌연변이가, 영화에 묘사된 것처럼, 그지? 기술 발달로 돌연변이가 인류에 사라지는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 결 기술로 해결한다. 그 기술 지상주의자. 과학기술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사람. 어? 아리카멘다. 또 어디를 가? 아니. 그래, 그러니까, 가는 여러 가지 인간을 중심으로 통합했지만, 지금 아까 이 가운데는 했지. 네. 근데 여기에 단점을 더 부각하면 뭐라고, 이건 기술지상주의자지. 얘네들한테 필요한 게 여기에 있는 이 C지. 네. C가 가해줄 수 있는 영향이. 기술지상주의자에게 기술만이 다가 아니다. 기술로 사회를 얻는, 기술 만능주의가 아니다. 안 된다. 라는 걸 인식하려면
요 가의 생명의 문제도 있지만 이 나에 있는 그죠? 네.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의성이 이게 이거는 순수 과학기술일 테고 그죠? 네. 이거는 인문학이 결합된 과학기술의 측면이겠죠? 네. 그러니까 요걸로 여기에다가 영향을 줘야 될 것 같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이익도 있지만 요걸로 맞아요? 네. 또 이 나를 해결하면 인간의 이거 요거지 인간으로 이거 다 된다라고 하지만 그죠? 이걸 생각을 하면 이렇게 기술로 뭐든 가능해 하는 발상 여기에선 창의성이 나올까? 인간을 전제로 했는데 인간 생명을 전제로 했는데 아니요 궁극적인 창의성은 여기서 발생되겠지 네 그러니까 얘가 한계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궁극적인 창의성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 양면을 보완할 수 있는 요것의 중요성은 더 강해진다는 거지 네. 왜? 이게 안정된다면 웬만한 이런 기술 창의성이나 그죠? 아니면 웬만한 이렇게 벗어나는 것도 극단적으로 벗어난 걸 예방할 수 있을 테고 이걸 중심으로 이쪽 방향성을 주니까 네. 이렇게 인간의 한계가 발생하더라도 요걸 믿고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게 되잖아 네. 그러면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술? 기술 뭐라고? 기술 영향평가요? 영향평가. 그 기술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평가라는 것도 첫째는 뭐라고? 인간의 생존과를 주방으로 인간이 이익되기 위해서 기술을 내겠지만 네. 이 기술 영향평가를 했을 때 그게 이렇게 자 아까 말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요 부분만이 잡혔었지. 네. 그럼 이 부분이 정말 강하다면 이렇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두 개가 포함되는 걸로. 네. 그러면 기술 영향 평가했을 때 이게 얼마나 튼튼하고 잘 갖추어졌느냐에 따라서 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겠지. 범위의 차이가. 네. 이게 불안하면, 이 핵심이 불안하면, 이 쪼만하겠지, 이렇게 확장된 게. 얼마나냐? 요만하겠지. 요만하겠지. 네. 근데 이게 안정되게 사회에 작동을 하면 이게 뭐라고? 더 커지겠지.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기술과 인간의 네트워크라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이 윤리적인, 모범적인, 그치? 규범적인, 이 맥락 하에서 더 크게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써주는 거죠 네가 쓴 거는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평이적이게 흘러왔는데 네. 이 정도까지 잘라가지고 해주지 않으면 이거 잘 썼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답안지가 어디까지 원하느냐? 아,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라는 거지, 내가. 왜? 자, 내가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었을 때 그 중에 일부를 답안지에 맞춰서, 이 수준에 맞춰서 쓰는 거랑 이렇게 잘라서 생각도 못하고 있어서 이걸 구성해야 되는데 맨날 어떻게 구성하는지 몰라가지고 논리적 결함이 생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쓸 수 있었을 때 이걸 간단하게 하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한 덩어리 하고 이것만 하자 요거에선 할 수 있었으면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생각에 그렇지 어차피 답정너라는 논술은 이렇게 네. 구간으로 맞아 여기는 그래 얘는 결국 A가 있고 여기는 B가 있고 여기는 C가 있는데 그 A에 여기는 장단점을 보면 여기는 뭐라고? 통합을 보면 여기는 그 통합으로 A, B의 약점을 보강하는 대책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되면 얘는 결국 다의 관점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A, B, C가 있다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A를 잘라서 장단점, B를 잘라서 장단점, C를 잘라서 장단점을 썼다면 요거는 A와 B의 중심이 되는 C에 대해서 쓰고 이거는 C를 가지고 A의 약점과 B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쓰면 여기는 기술 영향평가
여기는 인간 중심 휴먼 네트워크라는 유비쿼터스. 예를 들게 그렇다고. 사이버 리터러시. 그런 거 쓰고. 그러면 여기는 이거를 엄밀하게 분석을 해주는 측면. 이걸 해야 이게 가능하니까. 이거는 뭐라고? 전체 설계에서 A와 B의 C의 관계를 설정하는 측면. 하는 흐름으로 쫙 썼으면 됐을 것 같거든. 그런데 이까진 썼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A, B, C 쓰고 A에서 요거 조금 쓰고 요거 안 쓰고 B에서 요거 조금 쓰고 요거 안 쓰고 C에서 근데 분석할 때는 다 썼어요. 조금씩 썼어. A, B, C. 그 다음에 A, B, C에서 이 C의 기준으로 해서 2차 기준을 만들고 그래서 요 A와 B를 양보하는 이거를 주도해서 나가면서 약점까지 보완하는 해야 될 방향성 이런 도식과가 답정너인데 저 그렇게 썼어요. 그 뭐지? A에서는 뭐가 부족하니까 이걸 B 방안으로 쓰고 B 방안에서는 이게 부족하니까 A 방향대로 써가지고 실패. 네, 그렇게 썼는데요. 네. 이 C가 C를 확정시키면서 C와 AB의 관계 이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안 드러나고 네, C의 요소, 구성 요소나 C를 생각하는 우선순위나 이런 게 안 정해지니까 자 다시 얘기해줄게. 자 논술을 쓴다면 이걸 가지고 이걸 썼고 이걸 가지고 이걸 썼어요. 네. 근데 이걸 두 개로 잘랐어야 되고 이걸 두 개를 잘랐어야 되는데 이게 덜렁덜렁하고 이게 덜렁덜렁해서 이 두 개를 확정을 못 지니까 이걸 자르지를 못해서 몇 대 몇을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어. 이게 흐릿하다고 이만큼이. 맞아요. 좀 약간 분석이 좀 덜 됐어요. 왜냐 이해를 못했거든요. 지금은. 흐릿하다고요. 됐어요? 네. 여기까지 다 한 거죠? 네.